이 점이 연주하는 순간 바닥에 쩍 하고 붙는 느낌. 이렇게 떡! 이 느낌이 뭔가 자석 같은 느낌. 밑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그 심연의 힘이 있어요. 나도 끌어들여. 기어 타임즈. 커스텀샵 베이스 사연 또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 네, 지금 뭐 승채 씨 뭐 좋아 죽어요. 지금 뭐 프리시전 베이스 3대 연속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프리시전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재즈 베이스를 좀 대놓고 더 좋아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나이 들면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하나에서 나오는 이 단일 메뉴의 그 매력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쉬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프리시전에서 오는 그 진득한 그 느낌 그 하나에 더 꽂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해요. 이게 좀 어렸을 때는 좀 화려하고 기능도 많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선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뭔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하나가 제대로 되는 거에 대한 그 매력을 좀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쿠스틱 기타 네, 리뷰를 할 때도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던 깁슨 이런 좀 되게 불친절하고 이런 느낌에 좀 꽂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우리 막 맨날 막 메탈하고 프로그레시브 뭐가 이럴 때 너네 40 먹어봐라 블루스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뭔 소리야 진짜 아저씨같이 막 이랬었는데 그 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공감은 갑니다. 그래도 그런 느낌에서 이 프리시전에 이 한 방 한 방이 감동이 있는 이런 사운드가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6.2는 프리시전이 처음이에요. 6.2는 지금까지 계속 재즈만 했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네요. 올해 초에 두 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6.2 재즈 베이스 700만원대로 출시가 됐었고요. 두 개가 같은 모델이었는데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사운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한쪽이 확실히 압승을 했습니다. 에이지드 블랙 모델이 80.5였고요. 그리고 3톤 선버스트 모델이 84점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지금까지 승채 씨가 역대 팬더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운드만 38점을 주셨고요. 승채 씨는 베이스의 근본, 저는 유기적 재즈 베이스 이렇게 해서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던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기타도 그렇고 뭔가 약간 뭐 메이플은 57, 뭐 로즈든 62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베이스에도 6위에서 거의 최고 점수가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6위 프리시전 베이스고요.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800은 넘었습니다. 826만 8천 원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CZ580041 모델입니다. 전장은 116.5cm, 무게는 4.07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85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헤비 렐릭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순 메이플 넥에 60스타일 오벌 C쉐입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너트는 본넛,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입니다. 빈티지한 공률이죠. 스케일 길이는 863mm, 20 미디엄 점보 6150 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6E P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빈티지 와이어링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더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장난 아니다. 뭐 왜 이러지 진짜? 저음이 참 매력적이에요.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따뜻하고 풍성하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 저는 그 프리시전을 이제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소리가 무슨 자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음이 딱 있을 때 뭔가 이 저음으로 이 밑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저음이 연주하는 순간 바닥에 쩍 하고 붙는 느낌. 이렇게 떡! 이 느낌이 뭔가 자석 같은 느낌. 밑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그 심연의 힘이 있어요. 나도 끌어들여.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자석. 연주자도 끌어들여. 네, 아 좋네요. 쩝쩝 붙는 느낌. 너무 멋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예, 뭐 치고 싶은 만큼 치세요. 어차피 소리가 하나라 여러분들 그냥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생동감 지금 뭐 슬랩할 때 들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하이 쪽에서는 또 생동감 있는 표현도 충분히 잘 전해주고 있고요. 밑바닥에서는 쩝쩝 달라붙는 그 매력적인 저음까지 그냥 한 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세계관을 충분히 표현해 줄 만한 그런 원톤 베이스입니다. 네, 다 잘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블루스 진행부터 가볼게요. 다음 진행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근데 6이 처음이잖아요. 네. 네. 뻔한 한 줄 평입니다. 왜 이제야 왔니? 왜 이제야 왔니? 알겠습니다. 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석같이
저음도 쩍쩍 달라붙고 그리고 연주자의 마음도 쩍쩍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6위 프리시전. 그래서 저는 6위네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네틱.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와, 6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평균은 81점입니다. 자, 역시나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2023 리미티드 에디션 P베이스 스페셜 전이멜 랠릭이 있는데 저기는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있습니다. PJ죠, PJ. 네. 우리가 또 예전에는 PJ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PJ가 어쨌든 뭐 그 두 개를 약간 짬짜면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골드 PJ 5만 원짜리로 시작했어요. 5만 원짜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아니, 픽업도 못 사겠다. 5만 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먹으면서 단일 메뉴의 매력을 알아버린 지금 PJ가 예전만큼 우리한테 매력이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P베이스 PJ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오타임스 베이스타임스.